여튼 잘 보고 올라가서 차 가져오면 수리가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면서 리스토어 하면서 타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고생했습니다. 1시 반이네. 지금 497만원 잡혀 있어요. 2.5, 2003년식. 자, 풍원 가입했습니다. 자, 여기 유성 월드컵 경기장 차량 등록 파우치에 왔습니다. 어차피 사무실까지는 같이 가야 돼서 네. 사무실까지는 타고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? 아, 뒤에 천천히 따라가 볼게요. 네네네. 이전했습니다. 드디어 카본 해줘요. 어떤 거? 카본. 저 차? 저 차에? 이걸 해야지. 아니 그래도 두 개 다 해줘요 그러면. 저 차에 좀 사치인데 그래도 알칸타라 좀 써가지고. 사치지. 개사치지. 지금 차값에 몇 프로가 들어가는 거야? 범퍼부터 빨리 바꿔야 돼. 지금 범퍼가 시급해. 휠하우스 커버랑 다 시켜야겠네. 휠하우스 커버는 알리에서 그거 시켜야겠다. 알리산으로. 어차피 성능하고 뭐 크게 상관없는 거니까. 이것도 있잖아. 뭐요? 이거 하나 있잖아. 어, 있어요. 그렇게 해야지. 아니요, 나 저거 알칸 입을 건데. 아, 그래? 네. 너무 과한가? 진짜 입어. 어, 진짜 블랙포스가 있어, 확실히. 야. 차는 아무리 썩차라도 블랙이면 아 그럼요 좀 잘 어울려 지금 저게 블랙이 아 밝을 때 좀 보고 싶다 진짜 차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그때 밝을 때 못 봐가지고 아까 살짝 봤는데 험한 상태야 아 그래요? 여전히 손이 많이 가는 상태야? 거의 외관은 식물 상태 지금 빨리 공호흡기 달아줘야 돼 아 내가 출퇴근하는 거를 좀 타고 다니면서 차 느낌을 좀 봐야겠어. 어떤 게 문제인지. 근데 이제 다 문제지. 근데 중요한 순간에 시동이 안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아, 시동을 먼저 지금 해결해야 돼. 맞아. 차가 뭐 시동이 걸려서 그러니까. 자, 이제 막전을 하고 왔습니다. 등록이 되어 있는 게 과세 표준액이 한 270만원 정도로 잡혀 있어요. 잡혀 있어서 제가 이전 등록을 하면서 한 195,580원 정도를 냈고요. 이 차가 옛날에 출고됐을 당시에 보면 옛날에 한 2003년도에 최초가 등록이 됐는데 이 당시에 5,600만원 정도 했던 차입니다. 5,590만원 정도인데 이거 보이시나? 잘 안 보인다. 여튼 5,590만 9,091원 요 정도니까요. 옛날에는 상당히 비쌌던 차입니다. 그래서 지금 한 20년이 다 돼가는데요. 잘 한번 수리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드디어 인수해서 지금 자, 인수해가지고 일단 사무실로 들어가서 상태를 좀 봐야겠습니다. 근데 시동이 걸릴려나 모르겠다 진짜. 오, 키를 이렇게 놓고 오 일단 들어왔어. 오 시동은 잘 걸리는데 이제? 씨 뭐야 일단 점검을 해야 되니까 오 씨 기어 바뀔 때 이게 충격이 좀 있네. 브레이크가 뭐 거의 안 들어. 차가 그냥 앞으로 가네. 아니 이거 브레이크가 안 들어. 그냥 지 혼자 가 뒤로. 자, 드디어 인수하고 차를 밝은 곳으로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얘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기로 했는데요. 얘 이름을 301호 지었습니다. 아주 운명입니다. 저랑 얘랑 아주 운명이라. 네, You are my destiny. 얘랑 저랑 한번 잘 해보기로 하고요. 얘 이름은 이제 301호 지어서 앞으로 300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그래서 302의 리스토어 지금 첫 번째 지금 밝은 곳으로 와서 차가 어떤지 상태를 좀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. 일단 바디는 어제 본 대로 여기 지금 거의 뭐 너덜너덜합니다. 여기 지금 뭐야 이거 전기 테이프로
전기 테이프로 일단 매달고 왔고요. 아이고야 씨. 그다음에 범퍼는 뭐 여기도 깨졌고요. 밑에도 뭐 다 깨졌습니다. 다 깨졌고 이 안쪽에 라이트는 지금 범퍼 때문에 여기가 지금 약간 잘 보이나? 크랙이 가 있어요. 크랙이 가 있고 범퍼는 뭐 아이고 엠블렘도 지금 도망갔고요. 너덜너덜너덜 합니다 지금. 범퍼는 뭐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되겠죠? 여기가 지금 이만큼 깨져 있고 야씨 여기 보면 지금 라이트가 범퍼 때문에 여기 뭘 칠해놨나 이건 지금 이렇게 오우씨 오 뭐야 범퍼 그냥 빠지는데? 아 범퍼 그냥 빠져 뭐야 이거 어? 범퍼 그냥 빠졌어 테이프 하나로 버틴 테이프 하나로 버틴 거야 지금? 오 대박 씨 아, 뭐야 아무것도 없어 아 역시 야 식상 써야 돼. 아니 이거 봐 여기도 라이트가 다 이렇게 지금 다 밀렸네 여기가 녹았어 와 근데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타고 왔어 전기 테이프 없이 저 끊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 지금 핸드와도 지금 이렇게 해서 도색이 지금 나갔고요 야 여기 뭐 여기 휠하우스 커버 없습니다 휑하니 휠하우스 커버는 지금 없어서 다 날라갔고요 밑에 언더커버는 당연히 없죠 언더커버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밑에는 완전 휑하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 사야 돼 와 이쪽에 하나도 없고 호수가 근데 왜 이렇게 다 쳐졌어 밑으로 막 이게 뭐요? 이게 뭐지? 와셔 호수인가? 호수를 막 전기 테이프로 막 다 막아놨네. 하여튼 뭐 지금 그렇고 자 아이고 이거 고정하고 왔나? 얘도 지금 에헤이 방송 사고 났네 방송 사고 났어. 와 자 A필러 지금 랩핑지를 씌워놨는데 랩핑지가 오 여기는 깨끗하네 그래도 그죠? 그리고 사이드 미러 지금 덜렁덜렁 아니 얘 안 떨어지는 게 신기하다 진짜 얘도 한번 떼볼까? 오씨 그래도 좀 붙어있네 오야 오 뭐야 뭘로 붙여놓은 거야 이걸 그래도 얘가 커넥터가 자꾸 있어가지고 그나마 안 떨어졌네 에이, 덜렁덜렁이야 덜렁덜렁 덜렁덜렁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윈드실드 커버 뭐 카울 커버는 지금 다 어차피 금이 가가지고 약간 그거 같다 그 마른 저기 바닥에 그 가뭄같이 지금 완전 다 일어났네 다 일어났고요 여기에 지금 유리창에 있는 고무 몰딩도 가뭄입니다 지금 다 가뭄이야 지금 다 그리고 소탑 여기 지금 구멍 났고요. 아, 거기도 있어요? 와, 진짜 짜증난다. 이게 뭐요? 자, 소탑. 어우야, 여기 더 크네. 구멍 났습니다. 담배방 지졌네 누가? 소탑 내 거 교체하면 내가 남잖아. 운명적인데? 데스티니야 얘. 자, 트렁크. 잠깐만. 본넷 한번 볼까요? 본넷 열어서. 뭐 데스티니야 얘는 오야야 이거 진짜 웃겨 아 본넷 아 본넷 열다가 목 부러지겠어 밑에 대고 있다가 아 그냥 떨어지죠 그냥 놓으면 떨어지죠 오야 아, 여기 커버도 없네? 커버 없어, 저기. 여기 커버 어디 갔어? 커버도 없고 여기도 커버가 없어 지금 옆에 그죠? 여기도 커버가 없고 그 다음 또 뭐 있어? 와 근데 아내가 엄청 중국에서 왔나봐 황사가 막 엄청 많네 여기 누리끼리 해가지고
그때 우리가 확인한 여기만 지금은 새까맣고 나머지는 뭐 다 완전 황사밭이네. 황사밭. 저 브레이크 오일 같은 건 있나? 아, 브레이크 오일은 있긴 있는데 이거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다. 수분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고. 근데 이거 오일로 다 흘렀네. 아 그래요? 그만이 없었는데. 오일 좀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? 있는지? 형 나 이거 찾았어요. 이거 운동하면 될 것 같아. 이렇게 이렇게 어깨 운동. 와 씨. 올렸다가 내렸다가. 우와. 진짜 웃긴다 이거. 좀 넣고 왔나? 오일? 이게 넣다가 좀 흘린 것 같아. 아 그래? 이거 없었는데. 와 시커멓다. 택하메? 갈아야지 뭐 빨리. 양만 오일 양만 좀 들어있나 봐야지 뭐. 일단은 바로 갈아야 되니까 다시 넣었다가 빼서. 채웠네. 채웠어요? 올라왔네. 올라왔어요? 저번에 여기까지 있었거든. 여기까지 올라왔어. 채우고 왔네. 일단은 뭐 바로 시켜가지고 갈든가 해야겠다. 갈고 그 다음에 또 문제될 게 뭐 있지? 쟤는 뭔데 막 엄청 막 녹슬었네. 저기 안쪽에 보여요? 저거? 저 새빨갛게 생긴 거? 녹슬었네. 엄청 녹슬었다. 쟤 뭔지 모르겠는데. 저 워터펌프 아닌가? 아니고 어떤 뭐 풀린데? 안쪽에 있는? 그거랑 뭐 그래도 뭐 다른 건 크게 없어. 없죠? 응. 차대까지 먹어서 뭐. 와씨. 왜요? 차대 먹었어? 아니. 그런 거 아니잖아. 이거 뭐 플러그하고 코일 같은 것도 상태가 어떤가 모르겠다. 그럴까? 그죠? 여기 진짜 아니 엄청 완전 황사의 나라에서 왔나 봐. 엄청 노라네. 사우디아라비아? 오. 아 이게 아니 이거 보면 진짜 극명하잖아 지금 색깔이. 완전 원래 색깔이 저 지금 요 검은 색깔인데 완전 막 이래 지금. 아 대박이다. 장난 아니네. 여튼 뭐 여기는 냉각수 있나? 냉각수 야씨 없어. 대박이네. 빨리 저거 넣어야 돼. 없어요. 수돗물 넣어야 돼. 냉각수 없네. 하나도 없어. 수돗물 넣어야 되고. 아니 나 저기 그거 있어요. 사놓은 거 있어요. 증수? 넣어야 돼. 저기 저쪽 끝에 저기 미신기 옆에 있어요. 와씨 하나도 없네. 그니까 차 완전 쓸 뻔했네. 거기 밑에 칸에. 예. 와씨 내가 옛날에 사놨거든요 그거. 완전 말랐어. 하나도 없어. 그냥 넣으면 되나? 근데 지금 냉각수 지금 없잖아. 희석시킬 냉각수가 없잖아. 순정. 순정이야? 부정액이. 이거라도 넣어야지. 일단 그거라도 좀 넣어야지 뭐. 올라옵니다.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? 아니 한 통 다 쓰겠네. 이제 좀 올라왔다. 와 대박이네. 한 통을 다 썼네. 거의 다 들어갔네. 냉각수도 갈아야겠네 다. 야씨 오링? 냉각수는 갈아야겠네. 갈아야 될 것 같아. 냉각수 갈면서 그러면 워터펌프랑도 갈을까? 아니 나중에? 그래 나중에 문제 되면 갈고. 냉각수도 그럼 하나 시켜야겠다. 지금 그러면은 본네 쇼바랑 냉각수랑 그 다음에 브레이크 오일도 내가 봤을 땐 저거 갈아야 될 것 같고.
그 다음에 요거 안쪽에 지금 커버 또 시켜야 되고. 아 여기도 진짜 배선이 뭐 난리가 났네. 난리가 났어. 일단 그렇고요. 아 얘 봐라 진짜 심하다. 오야. 자 실내로 가보면 오 이거 봐봐 고무. 고무. 어 지금 안 들어가야 되는 건데 씹혔네. 어 고무 먼저 씹혔어 여기. 보이나? 고무가 씹혀가지고 문을 하도 많이 닫아가지고 이렇게 다 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. 아 참. 지금 이렇고요. 그 다음에 여기 고무들도 다 뭐가 묻었어. 묻은 건지 눌린 건지.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컵홀더 송풍구는 맛이 가깝고 지금 여기 다 빠졌네. 덜렁덜렁거리고 덜렁덜렁거리고 컵홀더 뭐 당연히 부서졌을 거고. 그 다음에 여기 기어봉 부츠는 이미 다 지금 너덜너덜 상태고요. 여기는 카본 래핑지인데 아, 야, 이것도 좀 떼었으면 좋겠고. 다음에 오디오도 바꿔야겠네. 이게 뭐야, 사제인데. 뭐야, 이거. 선이. 그것도 그냥 옛날 저기 2000년대 스타일 몰딩이네, 이거. 이 안에다 껴놓은 거. 그쪽은, 어, 커블도 되네? 살아있어요? 들어가? 초고속인데? 아니, 왜,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나와? 개단품이네. 이거를 원래 멀쩡한 걸 보여줘야 돼. 그래? 어, 아니 진짜 빨라. 초고속인데? 이거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나와서 빨리 걸쳐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. 여자친구 이 나가겠다. 아 진짜 빨라. 개선된다고. 아 진짜 깜짝 놀랐네. 아 여기 지금 물박하고 뭐 하이패스는 당연히 없고 어 지금 탑 되나? 탑 안 되지 뭐. 잠깐만 키를 결고. 오! 오 이거 주운자 시동 걸려? 막 버튼을 누르면 오! 오 락모터 소리는 나는데 안 된다. 안 되네. 락모터는 살아있네 그래도. 안 돼. 안돼. 아니 근데 이거 시동은 어떻게 끄는 거야 도대체? 오래 누르고 있어야 돼. 아닌데? 오래 누르고 있어야 돼. 브레이크를 밟고서 오래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네. 문이 두자친 거 아니야? 네? 깜빡깜빡. 어, 예. 이거 열어놨어요. 일단 수동으로 한번 열어보려고. 수동으로 한번 열어보려고. 와, 씨, 장난 아니네. 다른데 뭐 뒤에는 괜찮나? 뒤에는 뭐 대리동도 카바가 없네. 전기형인데. 어 그래요? 면세기인가 뭔가 들어가지 않아? 어? 네 맞아요 맞아요. 중간에 이거 칸막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게 없네. 그리고 얘도 빨간색이라. 아씨 여튼 뭐 지금 문제는 어? 왜? 봉인도 없네. 어? 번호판 봉인. 어 그러네? 번호판 봉인도 어디 갔어? 이거 바로 이제 요즘 이거 신고가게요. 아 아까 거기 갔을 때 저거 할걸. 아니야 시간 내서 번호판 판매하러 갔다고. 같은 번호로 해서 봉인하고 같이 하면 돼. 아 아이씨 아 배터리 진짜 뭐 이렇게 많이 설치해놨냐 안에다가. 어 와. 어, 여기 껍데기 커버도 없어, 지금. 아니, 여기 커버 어디 간 거야? 아니,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야? 대만살이랑? 아니요. 이것도 폐차장 가서 갖고 와야겠다. 그죠? 내일 폐차장 가야겠다. 어, 내일 아침에 폐차장 갔다 와야겠다. 아침 폐차장 가야 되니 뒤집어 켜져야 되는데. 어, 야, 얘, 어우, 씨. 얘도 죽은 거 같죠? 핸드폰 있잖아. 잡아. 네. 괜찮은데? 걔는 괜찮아? 갔어. 어, 얘도 좀 간 거 같아. 트렁크 쇼바도 갈아야 되고. 야 어휴
고질병이지 뭐. 걔는 어차피 끊어져서. 이거 그것도 안 된다고 했는데 기름 게이지 그것도 안 된다고 했는데. 연료 게이지? 어. 너도 표시가 안 돼? 이거 앵코가 그럼 언제 날지 모른다는 거잖아. 아 진짜 살벌하다 이거. 다른 건 다 되나 근데? 어 얘는 다 되고. 나머지 사이드 브레이크 뭐 거의 안 잡히고 지금. 그래도 뭐. 어? 혹시 연탄 자국? 에헤이. 자동차는 아닙니다.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그때 확인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문제가 남았는데 일단은 하나씩 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얘가 제일 문제네 지금. 얘가 제일 문제요. 번호판 뭐 저기다 일단 붙여야지 타입. 아 아니야 얘 그냥 일단 달고 나가야지 뭐. 아씨 깜짝 놀랐어 진짜. 아니 얘 진짜 달리다 떨어지면 어떡해 달고 나가서. 안 나가야죠 그냥 여기 있어야지. 고정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네. 어 맞아요. 일단은 범퍼 달 때까지는 못 나갈 것 같고. 어 옆에 그거 살아있나? 죽었어. 아 죽었네 얘도. 그 아예 없어. 얘도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브라켓 잡아주는 범퍼 잡아주는 브라켓이 들어가는데 얘는 완전 죽었네. 죽었고 얘 어? 그러면 얘는 그나마 좀 살릴 수 있겠다. 열 가해서 얘는 좀 살릴 수 있겠어. 그나마 PPFP를 하나서 다행이네. 에이 근데 여기는 완전 그거 했겠다. 그셨겠네. 밀어내야겠다. 밀어내고 아 여기도 다 나갔네 두 개. 아, 야. 라이트를 다 뺀 다음에 뒤에 배선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저기 해야겠네. 여기 뭐 이거 휠캡은 뭐 완전 노란해졌네. 타이어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남았나? 야, 일단 쇼바도 교체해야 되고요. 네, 할 게 많네. 일단 하나씩 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302 다음 편에서 수리하는 걸로 만납시다.